오키나와 도착했어요. 예. 저희는 차 렌트를 해서 이제 호텔로 바로 가려고요. 지금 비가 와요. 한국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하필 날씨 좋을 때 왔어요. 한국이 한국이 추울 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꼭 드세요. 저는 푸딩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지금 입에서 사라져버려요. 녹아가지고. 아, 계란 샌드위치 이거 하나 남았다. 아, 약간 짠 거 먹고 싶어. 맛있겠다. 크레페. 무슨 반찬을 연근 샀어? 연근 아니야? 연근이야, 연근. 어, 연근 먹고 싶어. 난 애플티 마셔야겠다. 먹을 거 많이 판다. 튜나, 마요네즈, 오니기리, 먹방, 데스네. 민민이. 아, 더 먹어야지, 한 입 더. 재료가 가득 안 차있어. 재료가 가득 안 찬 줄 알았는데 가득이었어. 저는 명란. 맛있어, 이것도. 엄마의 자지푸딩 첫 시식이 있겠습니다. 어때요? 엄마 엄청 맛있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걸 파네 또? 응, 이러면 안 되죠. 돈 받으면 안 되지, 이러면. 금원 수확도 있네. 금원수는 원래 일본 거 아니야? 아, 무슨 맛이냐면 약간 녹진한 우유 맛. 맞아. 그리고 별로 안 달아. 응. 너무 맛있어. 난 하루에 이거 10개 먹을 수 있어. 저희가 예약한 호텔은 더 부세나 테라스 비치 리조트. 시내에서는 조금 멀어요. 이렇게 삥 돌아봐. 저 삥 도는 거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예쁘다. 와, 좋다. 오, 너무 예쁘다. 진짜 어머니야. 어머머머. 오. 오. 와. 오. 우와. 이 블러셔 진짜 예뻐요. 그냥 펄이 약간 있어. 아니 저희는 여기 완전 여름인 줄 알고 쪼가리들밖에 안 챙겨왔는데 내가 은근히 춥다 했잖아. 아니 난 진짜 더울 줄 알았어요. 저희는 지금 어디 갈지는 몰라요 사실. 일단 준비한 거예요. 립은 2호. 진짜 예뻐. 약간 누디해? 누디한데 딱 예쁜 채도야. 완전 장마철이네. 장마철이야. 자매 리조트로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요. 이렇게 차도 태워주시고. 땡큐. 우와 여러분 유산슬차. 뭘까요? 오키나와 뭐 베지터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지? 오이시! 두부에 간장하고 버터 소스를 더해서 너무 맛있어요. 엄청 고소함이 극대화 됐어. 바다포도. 오이시. 오이시. 오키나와. 오키나와. 시위즈. 예. 그냥 입에 닿자마자 호로록하고 없어져. 맛은 통신한 거였어. 그냥 식감은 이게 제일 좋아.
소시지 이거 맛있다 소시지. 마지막 하나 남았다. 이거 너가 말한 그거 아니야?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오키나와에만 있는 호빵맨 아이스크림. 이거 먹어야지. 이거 약간 아만나 같은 스타일이야. 뭔지 알지?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진짜 맛있어. 저도 이걸 릴스에서만 봤거든요. 이거랑 짜란. 젠더 確認 お願いいたします. 안 달다.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잠옷까지 준비해 주신 거 있죠? 마침 제가 잠옷을 안 가져왔었는데 너무 잘 됐어. 이거 왜 자꾸 놀리지? 맛있지? 언니 이거 먹었었어? 달고나 맞나? 우와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엄청 맛있다니까? 오. 대박 사건이네. 오늘 저 이렇게 입었어요. 청순 가련 수트 소녀 스타일. 국수가 맛있어 보여서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샐러드. 내가 엄정에서도 뭐 한번 해보려고 했어. 그래서 자 얼음을 먼저 넣고요. 해줄까? 얼음 몇 개? 한 개? 작은 거랑 섞어드릴게. And then 오렌지를 한 3개 정도 넣어야 돼요. 얘가 넣으면은 바로 알아서 작동을 해요. 야 누디 칼칼순이야 완전. 진짜 맛있어요. 완전 100% 생과일. 해장이 되네요. 해장이 돼. 뭐 술 드셨어요? 어제 먹은 야식 해장. 나를 잘못 잡아서 아주 단단히 잘못 잡았어요. 나 비키니 왜 챙겼니? 오늘 저희는 추라우미 수족관 가는 날이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가는 길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약간 옆으로 카페 왔거든요. 근데 좀 근데 너무 예뻐요. 이런 파리파리 시켰어요. 일본 오면 이런 거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연히 먹어보고 됐어. 사진 삼매경. 팬케이크도 맛있어 보여. 엄마 옷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줬어. 나왔는데 왜 저렇게 다른지. 내가 어디야? 내가 엄마지 뭐. 우리 특징을 말해줄게. 언니는요 항상 뭘 먹든 뭘 하든 쪼개고 자개고 쑤시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나무 위키 찾아보고 별짓을 다 해요. 나는 그냥 그냥 대충 먹어. 난 나무 위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지고 이제 설명해주면 처음에 오를 흥미롭게 듣다가 나중에 점점 영혼이 탈줄. 도착! 드라우미 아쿠아리움. 고래상어야. 와~ 고거가 지능이 높대요. 근데 나 쟤 키우고 싶은데 고거를. 너무 어려운데 고거를. 언니 물고기 키우려고 하고 있어서 제가 니모 키우라고 했어요.
근데 해수원은 난이도가 높아서 지금 고민 중이야. 아,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는 물건이다. 와, 입술. 눈알 봐봐, 눈알. 엄마, 이마가 내 이마야. 너 어릴 때랑 똑같아. 봐봐. 브이. 아, 괜찮아, 내가. 기세등등이네. 우와. 공격 안 하나 봐, 사람을. 여러분, 날씨가 좀 개서 저희 추라우미 보고 나와서 여기 바로 앞 백사장 있어서 와봤어요. 여기 이름은 에메랄드 비치. 아, 예쁘다. 배고파. 나 동전 있는데? 동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신난다. 이제 추라우미에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뽕따 맛이 나는 소다예요.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저희 여기 오기 전에 한 비행기 타기 한 시간 전인가 급하게 찾아본 거. 인스타에 아시죠? 이거 저장하면 앨범 만들 수 있는 거. 앨범 만들어서 공동 작업자 언니 추가해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본 것 중 하나예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가? 여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완전 채식이네. 여기 약간 건강식이야. 아리가토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건강해지는 맛인데? 저번에 오키나와 왔을 때는 식당을 다 실패했는데 이번에 다 너무 맛있다. 여러분, 정말 잘 먹었어요. 오이시쿠 고우치소 사마데시다. 내가 유일하게 외운 일본 말이에요. 식당 가서 말하려고. 오이시쿠 고우치소 사마데시다. 그 유명한 블루실에 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름은 참 유용하겠다, 일본에서. 동전을 많이 쓰니까. 나 입술 왜 이렇게 창백이야? 저는 파인애플 코코넛 맛, 언니는 블루 웨이브 맛. 가장 인기 메뉴래요.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흘린 건 줄 알았는데. 달고달고달고달돌달달. 제가 지금 뭐하냐고요? 사진 보정해요. 오늘은 드디어 인스타를 올릴 때가 되었거든요. 사실 너무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가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보정하고 열심히 올려 제끼었어요. 오늘 스토리 올려야겠다. 넷. 굿모닝. 여러분, 해가 뜨고 있어요. 아빠는 산책에 나갔어요. 개가 막 엄청 많대요. 아빠! 잡았어? 개야? Hi, excuse me. Time to go. 추워요, 또. 조식을 먹으러 갑시다. 아, 오늘 햇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화장을 하다 나왔어요. 깨순이에요. 눈썹도 없어요. 깨는 그린 거예요. 우와, 우리 뒤에 타자.
깨순이 자매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어. 우와, 뷰가 너무 예쁜데? 오션 뷰네. 밖에 앉을까? 우리 있는 호텔은 확실히 사람이 되게 조금이고 여긴 사람 엄청 많다. 한국인도 많아. 아, 저희 호텔은 그 어른들만 묵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아, 오늘은 오렌지 착즙 주스가 없어서 아쉽다. 군팀에 그 오렌지 주스 아니야? 근데 이거는 기성품이야. 너그 목걸이는 뭐 패밀리 주스야? 너가 샀어? 내가 산 건데 왜? 이건 망고 주스잖아. 아, 그건 망고고 이건 오렌지야. 얼만데? 내가 알아봤을까? 저런 건 얼마일까? 저거 싸지는 않을 것 같아. 7달러. 아니야. 5만 8천 원. 아니야. 11만 2천 원. 근데 내가 세일했을 때 사서 한 11만 원인가 했었어. 근데 여기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 이거 만져도 되나? 와, 진짜 신기해. 예쁘다. 헐. 이거 봐. 쓰나미. 쓰나미가 생기면 200m를 뛰어가래. 아, 햇빛이 나오다니. 이것은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계속 비바람이 쳐서 너무 슬펐거든요. 내가 여행 날짜를 잘못 잡았구나. 아, 물이 너무 예쁘다. 토끼다. 달려갔다. 너무 예뻤던 호텔 안녕. 안녕. 오션뷰 빠이빠이. 아메리칸 빌리지 도착이.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진짜 미국 같다. 와. 우리 날짜를 잘 잡았다. 언니 이런 거 여기 판다. 이런 거 팔아요, 무스비. 맛별로 색깔을 정하셨다. 아, 베티봅 너무 예쁘다. 진짜? 그치? 이거 소년공인데? 애기 거야. 아, 귀여워. 우와, 예쁘다. 키링 너무 귀엽죠? 헐, 짱 귀여워. 아니, 일단 핀 캣. 엄마 베티옵 티셔츠. 오키나와. 근데 어디 잡고 막으래? 약간 여기 잡고 막으래. 머리 다 나와. 아리가토. 오키나와 girl. 매워, 진짜해. 매콤해. 여기 따끔따끔해. 나 좀 매운 게 좋아, 진짜 이거. 제 가방 좀 보세요. 지퍼가 엄청 많아서 다방면으로 열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열 수 있고. 엄청 많죠? 이거를 사왔거든요, 여러분. 진짜 쓸데없어요. 뭐야? 동전. 유용할 줄 알고 내가 쿠팡에서 샀는데. 안 유용해. 왜냐면 이거 언제 꺼내, 이거. 그리고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 동전이요.
그래서 그냥 결국엔 이런 걸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런 게 최고예요, 동전 지갑 같은 거. 타마고 오니기리 데스네. 인스타에서 봤어요. 돌아오겠지. 엄청 실하고 맛있어요. 나도 나도. 맛있지? 저희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호텔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좀 시내에 있는 호텔인데 시내는 호텔 방이 다 너무 작아서 엄마 아빠랑 따로 방을 잡았어요. 호텔 스트라타. 여러분 저희 호텔 지금 방 하나만 얼리 체크인 된다고 해서 들어왔거든요. 뷰 봐봐요. 완전 파노라마 뷰.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이따 언니랑 같이 목욕하기로 했어요. 목욕하면서 이렇게 뷰를 바라보는 거지. 저희는 다른 착장으로 갈아입고 이 앞에 국제거리여서 국제거리 구경해볼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알차게 보내야 돼요. 이번에 여행 올 때 이렇게 압축 파우치에다가 옷을 싸왔어요. 그랬더니 더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간다? 여기는 또 어제 있던 곳과는 다른 느낌, 그지? 응. 귀엽다. 국제거리 구경을 한번 해볼까나요? 잠깐 이거 먹어. 등심? 우롱차? 그래. 100g 엄청 조맨하네. 내꺼 먹어. 같이 먹으면 되지 뭐. 아빠 맛있어? 응. 오, 맛있겠네. 고기를 먹은 힘이 나는구만. 또루실, 또 블루실이라는 뜻.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여기 있는 재고 다 털었어요 저희가. 이건 내 거. 공원 걷다가 귀여운 야옹이. 귀여워라. 멀리 보자. 또 발견. 아! 시르트. 야키토리까지 엄청 많이 먹고 이제 엄마 아빠 방으로 와서. 엄마 아빠 방은 이렇게 다다미 방이에요. 맞나? 다다미?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야식 먹고 빠이빠이 할 거예요. 즐거웠다. 즐거웠어. 좋았던 마지막 호텔도 끝.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뚜루루. 마지막 만찬을 먹기 위해 내려왔어요. 우리는 카레 같이 먹을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제목 모르고 그림으로 뽑았대. 아빠는 뭐야? 소시지. 또? 똠얌꿍 맛. 똠얌 카레 같은 느낌? 짠. 저희는 3박 4일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갑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우셨나요? 네. 아빠 왜 대답 안 했어? 우리가 도움에 묻힌 거였어? 저음이라서 묻힌 거였어? 나는 운전에만 신경 써야지. 운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안녕. 안녕. 안녕.